이번에 소개되는 팬더 아메리칸 스탠다드 60주년 기념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스트라토캐스터가 생긴 지 60주년을 기념해서 나온 모델인데, 바디 자체가 애쉬바디가 특징인 그런 기타죠. 애쉬바디는 말 그대로 이렇게 보시면은 나무 결이 이렇게 나오는 모델인데, 이게 지금 썬버스트가 아닌 시에나 썬버스트 피니쉬, 약간 좀 붉은빛이 감도는 아주 그런 피니쉬가 되겠습니다. 20 블랙 로즈드 지판이 되고, 싱글 험버커 픽업이랑 아주 싱글톤, 험버커톤 모두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기타죠. 5의 스위치, 언블룸, 푸톤 인식으로 나온 아밍도 블룸 사용 가능하고요. 리미너 보시는 마찬가지로 6주년 기념 모델, 스트라토캐스터가 생긴지 6주년, 지금 이제 팬더가 생긴지 6주년 모델이 있고, 여기 지금 연식이 약간 다른데, 뒷면도 아주 보시면 나뭇결이 아주 은은하게 이렇게 되어있는 애쉬바디가 되겠네요. 메이플렉 다이캐스트 팬더 헤드머신 밴드가 있는 기타라, 아주 입문용 미펜으로는 뭐 더 이상 기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앞으로가 지금 그 시에나 썬버스트 애쉬바디가 한 300, 한 초반대 나가나요 지금? 지금은 또 뭐 팬더 저 플레이어도 멕시코도 지금 플레이어 또 2까지 나왔는데, 뭐 1, 2, 3 뭐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 2는 뭐 3가 나오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미펜 극강 사운드 애쉬바디 60년 기념 모델이었습니다.